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그 255페이지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복대리는 중복복, 그죠? 중복복.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대리는 보면 복대리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럼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요걸 이제 대리권, 대리행위, 그 다음에 요 대리효과 뭐 이렇게 있는데 요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한단 말이죠. 요 대리인이 또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럼 요 대리인은 누가 하느냐면 상대방하고 하는데 요 선임할 때에 요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 자, 그래서 선임. 여러분, 중선임이 아니고 임명. 중선임. 절에 있는 중선임이 아니고 임명. 이걸 선임.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선임. 임명은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지만 그 외에 요 대리는 상대방하고 할 때에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하고 법률 효과도 본인에게 어떻게 한다? 기소한다. 하는 거고, 이 선임 행위를 됐습니까? 요 복임 행위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문제풀이 할때 다시 한번더 연습시키겠지만, 복대리에서 임명하면 대리인 자기고, 나머지는 무조건 요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그래서 누구의 대리인이냐 하면 본인의 대리인이다 하는 거 무조건 요 선임만 임명만 대리인 자기의 이름이고 나머지 전부 다 대리는 복 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본인에게 기소하고 누구의 대리다 본인의 대리다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복대리는 의의에서는 아까 누구의 대리인이냐 물으면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요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 행위다 선임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복임 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다 본인 복임 행위다 그럼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 복대리권이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하는 거뭐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여러분 법정 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는데 했을 때는 무조건 책임진다. 이걸 무과실 책임진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인권 있고 복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있어서 과실 유무, 잘못 유무, 과실이 없어도 모진다.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걸 무과실 책임이다. 이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 이걸 과실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 대리는 임의로 자기 책임하에 같은 말입니다. 임의로 자기 책임하에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고 법정 대리는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일지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진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해 놓고 여러분 복대리는 언제든지 임의 대리인이다 하는 거. 이런 복대리는 선임했다더라도 대리인의 직위는 그대로 살아있다. 그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뭐 그런 것쭉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방가로 5번. 복대리인과 상대방의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기소합니다. 누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아까 선임 임명만 대리인 자기 나머지는 무조건 본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본인의 대리인이고 그래서 비용이 들었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복대리권의 소멸 하는 거. 뭐 대리권이 요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복대리인 지위 소멸하고 요 복임행위 뭐 숙권행위 철회다든가
뭐 대리는 사망, 파상, 금치산 용인은 여기 소멸하면 여기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복 대리는 사망, 파상, 금치산 하면은 요 복 대리는 지위는 소멸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로 넘어갑니다. 자,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는 무권 대리는 이런 협의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이렇게 협의의 무권 대리와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럼 협의의 무권 대리는 그냥 협의의 무권 대리, 그냥 무권 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요 표현 대리는 표현 대리 이렇게 하고, 요 표현 대리는 125조 표현 대리, 126조 표현 대리, 129조 표현 대리 이렇게 세제가 있다. 그러니까 125조 표현 대리는 이런 대리권 수여, 수여 표시의 표현 대리. 126조는 월권 대리,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되겠습니까? 이렇게 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협의 무권 대리는 본인이 전혀 시킨 적도 없는데 대리인이 본인을 사칭해서 했다. 이건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라는데, 본인의 행위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원칙 무효. 누가 기준입니까? 본인. 본인 책임지지 않는다. 예외. 본인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소급했어. 그 자체가 유효. 그래서 여러분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는 오직 누구 손에 달렸냐면 본인 손에 달렸다. 본인이 가만히 있거나 확실하게 추인을 거절하면은 본인 책임지지 않고, 본인이 추인이 있으면 몽땅 책임진다. 그럼 책임지더라도 몽땅 책임집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비소급적 추인, 변경을 간 주인, 조건을 붙인 주인, 일부 주인은 원칙적으로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뭐 하면은 동의하면은 효력 발생한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요렇게 했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협의하면 본인이 추인하거나 또는 추인을 거절 책임지. 그러면 추인하면은 소급해서 그 자체가 확정적 유효, 추인을 거절하면은 확정적 무효 하는 거.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자, 상대방은 요 사람이 무권 대리인 줄 몰라서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돼요. 했을 때, 자, 첫째 이행 청구, 아니 뒤에 알았다 이행 청구, 약속 지켜라. 못 지키면 어느가 못 지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세 번째, 권한 없는 사람 붙들고 있어봐야 별 볼 일 없다. 뭐 행사? 철회권 행사, 철회권 행사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 줄 모르고 대리권한이 있는 줄 믿고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없더라 했을 때 이렇게 약속 지키라, 못 지키면 손해배상, 철회권 행사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때는 요 상대방이 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본인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자, 어쨌든 요 선일 때라야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권 행사할 수 있는데, 야, 너를 사칭한 사람이 있다. 추인할 것인지 거절할까 빨리 확답해라. 아직 미확정적일 때. 요럴 때는 요 상대방 선의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된다. 악의일 때도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습니다. 요거 중요하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다. 그죠? 쭉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사칭했건 간에 무조건 책임진다. 무슨 과실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진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다. 무슨 행위의 무권대리다? 단독,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거 잘 냅니다. 상대방 없는 259페이지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고 됐습니까? 무슨 죄나? 언제나 무효고 본인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한 추인 불가하다. 그럼 이거는 확정적 무효다 이런 말이죠. 그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은 무효지만 능동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능동에서는 누가? 능동에서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누가?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으면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자,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다룬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본인 손에 달렸다. 본인이 추인하면은 책임지고 본인이 추인 안 하면 책임지지 않고 무효. 그 다음에 능동에서는 누가 동의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거기에 동그라미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을 때고 수동에서는 259페이지 밑에 보고 있죠. 자, 259페이지 밑에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아니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 거기에 동그라미 합니다. 자, 능동에서는 누가 동의합니까?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수동에서는 무권대리인이 동의하거나 단독행위한테 하나여 계약의 무권대리와 본인 손에 달렸다 하는 거죠. 본인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이 추인하면은 책임지고 추인 안 하면은 확정적 무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거 철회권 상대방이 선임이 무과실 때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철회권 행사 선이라야 악일 때는 철회 못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최고권은 선임뿐만 아니라 뭐일 때도 된다? 악일 때도 된다. 상대방 두 개 됐습니까? 철회 최고.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추인과 거절하는 거. 추인과 거절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리인에게 했을 때는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건 문제풀이 할 때 쭉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독행위 협의 무권대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만 기억합니다. 절대 추인도 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대리로 넘어갑니까? 표현대리로 넘어가는데 표현대리는 세 가지죠. 125조 표현대리와 126조 표현대리와 129조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 항상 민법은 뭐다? 민법은 뭐다? 민법은 뭐다? 시스템이다. 민법은 무슨 템이다? 시스템이다. 그래서 구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125조 표현대리는 본인과 상대방이 있고 요 대리인이 있는데 자, 여러분 얘를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얘를 꼭 기억해놔야 되는데 자, 본인하고 상대방 내일 모레 계약 체결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상대방한테 가서 야,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내가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서 너하고 직접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 대신 우리 친구 을이라는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누가?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했습니다. 본인이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했는데 자, 하고 나서 훌쩍 해외여행 갔습니다. 근데 어리 상대방한테 와서 대리행위 하니까 상대방은 본인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리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했다. 근데 본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야, 내가 너한테 표시했지만 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실질적 수권행위 안 했어. 그래서 수권행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무권대리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책임 못 져. 하더라도 상대방이 너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난 너 말을 믿고 그 사람하고 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너 책임져 하면 본인은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이걸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는 본인이 상대방을 표시했지만 실질적 진짜는 조금도 없다. 진짜는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이런 수권행위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의 표시를 믿고 했지만 근데 어쨌든 어른 실질적으로는 무권대리다. 그래서 상대방이 야 책임져 하면 책임져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125조는 진짜는 조금도 없다 하는 거. 그지? 어쨌든 없는데 본인이 상대방 표시했지만 진짜는 조금도 없다 하는 거. 그거 유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26조 월권 대리는 본인과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요 125조는 본인이 상대방이라는 표시했지만 진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조금도 한 게 없다. 근데 상대방은 본인을 표시를 믿고 했다 하는 거고 126조는 있다. 수권행위 있다. 무슨 행위 있다? 수권행위 있는데 그 대리인이 자기가 받은 건 넘어서 한 것도 본인 책임진다. 상대방이 야 책임져 하면 책임진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근데 요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고 법정은 없다. 그래서 125조에서 법정 대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X. 126조 129조는 이미 법정 다 되는데 자 129조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요 사람이 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자 근데 소멸하고 난 뒤에 여전히 종전의 대리인인 것처럼 했다.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이 사람이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이전처럼 여전히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이미 소멸하고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져 하면 책임진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5존대 넘었다 몇 조? 6조 9존대 넘었다 몇 조? 6조 무조건 넘었다 하면 126조로 간다 하는 거 그래서 126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뭐 125조에 해당한다 너가 나한테 표시했기 때문에 나는 널 믿고서 했다. 근데 너는 뭐 대리인에게 수권행위 안 해도 너가 책임져. 나는 너 말을 믿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월권 대리, 그 다음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에 해당한다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 하면은 누가 진다? 상대방이 진다. 하는 거. 근데 이렇게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 상대방은 선의 및 뭐야 된다? 무과실. 그럼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누가 효자가 본인이 입증. 본인이 입증하면은 협의 무권 그래서 누구 손에 달렸냐면 본인 손에 달렸다. 본인 책임지지 않는다. 원칙. 그지? 본인이 입증한다. 근데 요렇게 되는 것은 5조와 9조에서만 그렇다. 근데 판례는 126조는 상대방이 상대방 선의 및 무과실도 상대방이 입증. 상대방이 스스로 입증. 입증해야 된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사자도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사자도 표현 대리 뭐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0 262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그죠? 그 본인이 있고 무권 대리인이 있는데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받으면 책임질 수 있다. 자기가 무권 대리인 지위도 있고 본인 지위도 있다. 그래서 본인 지위에서 상속받은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없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 그래서 무조건 책임진다. 그래서 상속받은 본인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당연히 뭐 해야 된다? 추인하는 거 요거 잘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어디 있냐면 262페이지 맨 밑에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즉 상속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효를 주장하거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은 언제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지? 어, 그런 거. 그럼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는 한, 어? 무조건 묶은데 본인을 상속받았을 때는 뭐진다, 책임진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뭐, 어, 자기가 본인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은 한, 어?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상속인은 이행 안 해도 관계없지만 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은 한 자기는 무조건 이행해야 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것 여러분이 보죠. 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 취소.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갑니다.